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지 떵게요. 개떵입니다. 네, 오늘 먹방은 엽떡 중간 맛이고, 그리고 김밥 세 줄하고 김치 만두랑 이제 이게 감자 만두. 그리고 냉면 두 개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어색하네. 네, 삼계탕은 낮에 먹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다른 거 시켰어요. 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원하게 여름에는 여러분들 냉면 딱 시원하게 한 개 가서. 네, 은빵이 한 개 감사합니다. 시원해. 일단은 낮바상은 아침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새벽에? 잡시 하나만 주세요. 어, 먹방이 또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어, 치즈. 와, 진짜 시원하다. 떡볶이는 오뎅 좋아하십니까? 뭐 좋아하십니까? 오뎅. 오뎅? 아이스크림 먹어야겠다. 딱 김밥 여기 딱 찍어가지고 떡볶이 소스 중간 맛이거든요? 그 떠도 되겠다. 와, 역시 떡볶이는 김밥 소스에 먹어야 돼. 엽떡이 그래도 저 먹을만하던데. 엽떡 싫어하시는 분 맞나? 아니 저 코 안 세웠어요. 그냥 이거 찍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와, 거의 말도 안 되는 조합입니다. 김밥이랑 떡볶이 소스는. 와, 진짜 맛있죠? 아, 김밥 소스가 아니라 떡볶이 소스요. 네. 네. 맛있다. 비린내도 있어요, 비린내. 전 랍스타 뭐지 몰라서 각광류 알레르기 있어요. 저 겁나 좋아해요. 먹는다면 떡이 혼자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나 만두 올려가지고 맛있다. 아, 역시 여름에는 냉면 먹어야 돼. 저 개인적으로 비빔냉면보다 물냉면이 더 맛있던데. 너는 뭔데? 그냥 나? 나 콧물 좋아해. 콩물? 응. 아, 콩물 냉면? 아, 나 콧물 국수. 나 또 콧물 좋아한다길래. 피핑 가면 순무력 생긴다고요?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궁금했는데 덩키님은 당무지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당무지가 뜬금없이 나올 때가 있어서요. 지금 여기 당무지가 있습니다. 망고 스틴이 아니라 당무지예요. 당무지. 아, 맛있다. 떡볶이. 너무 좋아요. 단무지. 아, 비냉을 시켜서 비냉 반을 먹고 육수 달래서 물냉처럼 해서 먹는다고요. 와, 그 아이디어 좋은데? 이게 떡이 되게 쫀득쫀득해요. 신전떡볶이는 되게 쫀득쫀득하기보다는 좀 그 다른데 이건 좀 쫀득쫀득하나? 다 먹었어요. 어제 이스 깨물어가지고 상처 났어. 너무 아파. 동그라매가지고 아빠서 그래서 후회해달라고 이거? 어? 아빠서 왜? 후회해달라고? 어. 혼은 무슨. 아 맛있다 떡볶이 진짜. 여러분들 후회해주세요. 단무지 협찬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맵다. 중간 맛도 맵다, 여러분들. 그래서 입술이 불타오르고 있어. 아, 시원한 듯. 매워.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떡볶이 소스가. 와, 우리 레아님의 100개. 레아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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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통큰 팬가에 감사드려요. 와, 맵다, 진짜. 불타오르고 있다, 씨. 근데 매운 거 진짜 계속 먹다 보니까, 그나마 덜 매운 것 같아요. 그 전에 진짜 매워서 혼났는데. 아, 우리 레아님, 유튜브 보다 오신 거예요? 응? 유튜브 재밌는 거 많아요, 여러분들. 아, 내일 드디어 500일이라고요? 이제 걸렸으면 오늘이지. 아. 뭐 먹을까요, 500일인데? 음식 뭐 먹었으면 좋겠어? 아, 500인데 연간에 500개 먹으라고. 형님, 연간에 150개 먹다가
저 세상 갈 뻔했습니다. 네, 500개는 무슨. 많이 술 마십니다. 아, 진짜 시원하다. 와. 많이 좀 줘라, 한 번에. 응? 역떡이 가성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산 거예요. 여러분, 초복인데, 자갈마리는 사 드셨습니까? 네? 아마 지금 치킨 배달도 힘들 거야. 초복이라서 아마. 배달도 잘 안 될 거예요. 야, 난 소시지 하나도 안 먹었대, 생각해보니까. 응? 소시지 하나도 안 줬다. 아, 이 형 이래 봐도 초딩 입맛입니다. 응? 그래. 초딩 입맛이야, 나. 우리 기업터진 형님 어서오세요. 네, 닭은 아궁이에다가 기가 막히게 먹었습니다, 형님. 장작불 떼가지고. 여기 냉면이 생각보다 많이 주네. 맞지? 못 빼기요, 그냥. 진짜로. 와, 냉면 뭐든 먹어도 끝이 없네. 내일은 낮방송 때 소뚜껑 삼겹살 한번 가볼까요? 소뚜껑에 삼겹살 먹죠. 내일은 오늘 야식님 반갑습니다. 이 떡볶이가 소스가 되게 진해요. 맛있다, 만두. 괜찮네, 만두가. 시드러님 달달하게 보내시고 메이플, 어? 메이플 접었다 했다. 아, 그래? 둘 다 처음에는 맹고 잘 못 먹었는데 요즘은 잘 먹어요. 아마 그 사건 때문에 둘 다 15개 먹었던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이틀도 막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드려님. 상무조 일 그만뒀어요. 오늘 지진이 반갑습니다. 방송 안 할 때 똥개도 사람이라서 그렇게 많이는 안 먹어요. 공기 다섯 개 정도? 아, 이렇게 눈 좋다. 양이 근데 여기 이렇게 많이 쪄놨나? 떡볶이가?
저게 178이야. 딴 게 176? 이 정도 큰 거지. 난 지금 내 키가 만족합니다. 김우빈 씨보다 키가 더 크다고 생각이 느껴져요, 저는 항상. 마음 가짐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맞지? 이 정도는 축복받는 키지, 무슨. 저도 뭐 과학의 힘을 빌리기 때문에 요즘 기술이 좋지 않습니까? 예? 에어빨창이라고. 그런 거 찾아가면 되지, 뭐. 굳이 키가 중요합니까? 귀엽습니다, 그냥. 저 24살, 딴 게 24시요. 보통이야, 보통, 이거. 보통인데 매워요. 매운 거는 잘 못 먹어요. 지금 이 빨가잖아. 부어 올랐어, 지금 벌써. 저 직업에 다슬기 헌터라고요? 인정. 내일은 다슬기나 잡을까? 직업이 다슬기 헌터야. 가수기 잡이 한터. 가끔 물렁 잡을 때도 있고. 펭아 한터 감사드려요. 벌써 8652번째다. 매워. 만번째 얼마 안 남았네. 이거 둘이 먹으면 남을 거야. 이거 양 많지. 많은 편이에요. 올해 안에 만 명 찍을 수 있을까 생각해요? 와. 아니, 잘 어울려요? 매운 게 중독된다. 아, 야스님 17살이라서 7살 차이 난다고. 우리한테 고등학생들이 팬이 없는데? 맞지? 우리들한테는 10대들이 팬이 아니야. 오늘 똥손이 왔다 갔어요. 네. 이뻐졌던데, 엄청? 참 많이 빠졌던데. 한번 다시 출연하라야겠어. 결정했습니까? 단무지값만 아껴 써도 집 사겠다고요? 단무지값만 아껴 써 닭 집을 어떻게 사? 응? 뭐 차 정도는 샀겠다. 솔직히 말해서. 응? 집은 좀.
농구복 나시 그거 신 다 팔던데? 옷가게 가면 많이 팔지 않아요? 당길 만두를 드셨는데 속은 다 빠진 거 피만 드셨어. 여기? 우리 닉네임 모아진님 반갑습니다. 우리 버스 기차가 스쿠터 하나 살까? 스쿠터? 응. 그러면 내가 앞에 타고 오빠 달려면서 타는 거야? 어. 추잡스러운 소리 하지 말아요. 어? 응? 왜? 그런 소리 하지 마므로. 어? 뭐 스쿠터야. 연인 사이던. 버스, 응? 버스 귀찮잖아. 기다리고. 버스 100번 타고 만다. 그거 너랑 한번 탈 바에. 개인 오해받을까봐 오리비처럼 어 오리베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이 아직도 가시지가 않아. 너가 오리베를 타면서 응 뭔가 껌기가 약간 남자답게 생기셨고 저는 좀 그러지 않습니까? 좀 약간 순딩해가고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같이 다니면 약간 눈빛이 이상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 몰랐어 왜 그렇게 쳐다볼까 하는데 나중에 느꼈지 그 느낌. 그러니까 카메라를 캠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형님 나랑 사진 찍은 줄 알잖아 그게. 붙지 마 그러니까 그랬대. 응? 붙어 지금 뭐 안 찍으면 어떡하나. 그냥 멀리서 이렇게 찍어 그냥. 어? 저도 여자랑 놀고 싶습니다 형님. 야 나도 니보다 여자가 100명 좋습니다 수천번. 네? 오늘 네 아침에서 너랑 다니는 줄 알아, 응? 고마운 줄 아세요, 알겠습니까? 해서 입고, 해서 입고 다니면 이렇게 되겠다고? 아, 이렇게 평가해 감사드려요, 알코충님. 아, 똑같아요, 그렇게 안되거든요. 조금 아파 가세요. 어? 조금 아파 가세요. 야, 니 몇 개 집었는데? 한번 해보자겠다는 겁니까? 이딴 때 지금? 야. 먹는 걸로. 나 요새 먹는 거 많이 참고 있다. 근데. 너 때문에 위가 커졌습니다? 어? 먹는 거 많이 참고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위가 커졌어, 씨. 니가 이렇게 나를 먹여서. 어? 이제 갑자기 너 때문에 막 잘 먹어져서 그래. 이게 니 잘못이야. 원래 이렇게 안 챙겨요, 형들. 어? 도련이 없었어요? 반갑다 도련아. 위가 커졌다니까 진짜. 원래 저도 라면 하나만 먹으면 배 차는 성격이었어. 계속 먹방 찍다 보니까 이제 다섯 개 여섯 개 먹어도 배가 안 차. 살도 겁나 쪘죠. 전부라면 한번 갑니까요? 전부라면 너 겉은 할 것 같은데? 고기 근데 빨리는 못 먹어도 이왕 고깃밥까지 말고 메밀소바도 하나 드십시오. 고깃밥 두 개 먹고 너 니기 해줄게. 오 기다려봐. 도망하는 겁니까 지금? 금방 따로 줄게.
밥을 비벼 먹고 싶어도 밥이 없네요. 이번에 엄청 똑같구나. 조사 불하겠구나 그냥. 응? 매워. 와, 왜? 아, 매워. 아, 씻는 소리가 더 잘 들렸으면 좋겠어요. 원래 저희가 쩝쩝대면서 먹는데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부러 쩝쩝을 안 되거든요. 만두 맛있냐? 기분은 들어갔어요. 김혜민 100개 감사합니다. 언버블 리더블 감사드려요. 봐봐. 붙여갖고 겁나 맵다. 와,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먹방 끝.